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 대화문이고요. 오늘도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요, Which do you prefer? 이라는 표현이고요. 선호에 대해서 묻는 거야. 너는 뭐가 더 마음에 드니? 무엇을 더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I hate. 나는 이걸 더 싫어해. 라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 표현이에요. 첫 번째, 너는 어떤 것을 좋아하니? Which 프리퍼의 위치는요, 어느 것이라는 표현이죠. 이 친구는 질문을 할때 객관식에 해당하는 질문이야. 그래서 뒤에 객관식의 보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뒤에 꼭 따라와요. 그래서 보기 같은 이렇게 물어봐. 객관식 보기로는 이거 그리고 이거 뭐 파리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는 고양이 또는 강아지 그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5월이라는 등이 부서가 같이 달려와요. 그래서 객관식은 뒤에 보기 자칫 본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의문사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객관식의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주관식의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의문사를 써줘야 될까? What이라는 의문사를 써주면 돼요. What do you prefer? What do you prefer? 하면은 뒤에 보기를 안 줘도 돼. 그때는 주관식이거든. 그때는 주관식 질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기가 필요 없고요. Which do you prefer은 객관식 질문이기 때문에 뒤에 보기가 필요하다는 거. 두개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I hate는요. 나는 싫다라는 표현이죠. 좋아하지 않아. 뒤에 ing가 나왔어요. 동명이죠. 는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뭐 시작하다 이런 표현들은 뒤에 ing랑 부정사랑 동시에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to hold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I hate holding things나 I hate to hold things나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너는 싫어하다는 표현 중에서 hate 말고 또 어떤 표현 알고 있어? 그렇지, dislike 알고 있죠? 디스크 10. 이 친구도 투부정사 ing 둘다 가능. 이 친구는요 뒤쪽에 동명사만 가능한 표현이죠. 투부정사 안 됩니다. 투부정사 안 돼요. 우리 시간 조금만 주자. 영빈이 필기 할수 있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빨리 필기해. 뒤에 읽고 있어. 아침에 말해줘. 왔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가서요.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서는 바로 넘어갈게요.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라고 해서 너는 뭘더 좋아해? 객관식 보기 나왔죠? 확인하시고요. 헝겊 인형과 디지털 예술품 중에 뭐가 더 좋아? 라고 하니까 나는 디지털 예술품이 더 좋아. 그 말은 즉슨 나는 헝겊 인형을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뒤쪽에 나는 A가 더 좋아, B는 좋아하지 않아라는 표현이 굳이 뒤쪽에 있지 않더라도 A가 좋아라는 표현 안에 이거 좋지 않아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주의해야 돼. 만약에 뒤쪽에 B가 좋지 않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일치 문제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A가 좋아 같이만 나왔어. 근데 일치 불일치 문제에 이 B라는 사람은 뭐 B를 좋아하지 않는다. B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런 보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나오지 않은 정보를 체크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추론하지 마세요. 알겠지? 나오지 않은 정보는 추론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나온 정보만 우리가 획득을 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다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 보기가 나왔다까지만 여기서는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볼건 없으니까 우리 바로 대화문 넘어가 볼게요. 우리 why don't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why don't 무슨 뜻이에요? 왜 뭐뭐하지 않아? 이런 표현 맞아? 아니죠? 예? 뭐뭐하는 게 어때? 권유? 야, 동의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지. 야, 우리 뭐뭐하자 라는 권유하는 표현이죠. 뭐뭐하자. 근데 let's 같은 경우는 let us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오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친구고요. why don't we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써야 되는 친구죠. 또 하나의 동의어가 있어요.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what about의 about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그럼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그러면, 동사를 내가 굳이 써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 돼? 그렇지. 동명사로 변형을 시켜야 돼요. ing를 써주셔야 되고요. what about과 같은 뜻을 가진 how about도 마찬가지야. ing로 변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 표현을 우리가 만약에 뭐 what about으로 바꿨으면 what about make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Why don't you make something with Jim Pocket? 우리 만드는 게 어때? 그 이걸로 청바지 주머니로 어떤 것좀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만들까? 물어봤어. 여자애가 Which do you prefer? 너는 어떤 게더 좋아?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포켓보드랑 주머니 판이랑 핸드폰 홀더랑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그럼 B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또는 둘 중에 어떤 게 싫은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나는 핸드폰 홀더가 더 좋아. 왜 좋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뒤쪽에 나오고 있어요. it 나왔고요. 축 나왔는데 그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 봐주어, 진주어구나. 완전 더 쉬울 거야. 근데 뭘 만드는 게더 쉬울까? 여기 목적어 생략돼 있거든요. 생략된 목적어는 핸드폰 홀더겠죠? 핸드폰 홀더를 만드는 게더 쉬울 것 같아. 그리고 I hate spending. 헤이트 스펜드 나왔죠? 이 자리에 내가 스펜드 쓰고 싶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이 표현 기억하세요? 스펜드 돈이나 시간이 나오고 나서 뒤에 ing가 나오는 표현이지? 해석은 어떻게 하죠? ing 하는데 돈이나 시간을 쓰다. I hate spending too much time making things. 뭐야? 너무 많은 시간을 물건 만드는데 쓰는 걸 싫어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making 넣은 거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let's make 나왔죠? 그럼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why don't we나 또는 뭐, how about, what about 모든 표현들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let's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만들자. 우리 되게 귀여운 셀폰 홀더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Why don't you make a bag? 근데, 그 오래된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럼 어떤 종류의 가방을 만들까? We are going to 무슨 표현이죠, 이거? 굳이 조동사로 바꿨으면 will이라는 조동사로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 뭘로 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가방을 만들까?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숄더백 아니면 핸드백? 나는 숄더백이 더 좋아. 사실 나는 손에 뭘 들고 있는 게 싫거든. 핸드백 싫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숄더백 만들자. 똑같았죠? 옆으로 넘어가고요. 너그 청바지로 뭐 하고 있어? 삐가요? 아, 나는 너한테 줄 청바지로 필통을 만들어? 필통을 만들고 있어. 되게 멋있다. What are you going to draw on it?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예요? 필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통 위에 뭐 그릴 거야? 물어봤는데 B가 which do you prefer? 판다가 좋아? 아니면 고양이가 좋아? 물어보니까 여자애가 판다가 더 좋아. 아니, 고양이가 더 좋아? 물어봤, 얘기했어요. 사랑스럽잖아. Let me draw. 모형식이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고요. 사랑스러운 고양이 그리게 해줘. 필통 위에. I can't wait for. 기다릴 수 없어. 맞아? 안 기다리겠단 거야? 여자애는 이렇지 그렇지. 여자애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여자애는 필통을 받지 않는다. 맞아? 아니에요. 너무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세요. 이 표현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어차피 다 똑같은 것들이어서 한 번씩 다 읽어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볼거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여기로 가보자. Preparing for book club day. 사실 여기도 별거 없거든? 근데 좀 길어서 그냥 읽어보는 거야. 민지가 얘기해요. 세호야, The book club day is just 1 week away. 뭐야? 그 book club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 일주일 뒤로 다가왔어. 세호가, 맞아, 민지야. I'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 That. 여기에 나오는 that은 감정형용사 뒤에 나온 that이기 때문에 그 감정형용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아니,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원인. 감정의 원인. 왜 자랑스러운 거야? 모아서. 모아서. 우리가 모았잖아.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야. 모아서. 무엇을 모았어요? 엄청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모아서 뭘 하기 위한? 기부하기 위한. 여기서 인터넷 체크하세요. 이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책이니까 이디 안 돼요. 이제 우리 준비하면 돼. 몇몇 방문객들을 위한 선물들을 준비하면 돼. 뭐 좋은 아이디어 있니? How about 나왔어? ING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What about 또 ING. 만약에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let's나 why don't we를 쓰면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making이 아니라 make 써주면 되겠지? 확인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다. 북마크는 그거지? 책갈피? 있어요? 우리 그러면 쓰자. 응원 메시지를 쓰자. 그것들 위해.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그 책갈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 너는 뭐가 더 좋아? 책갈피 만들래? 아니면 응원 메시지 쓸래? 객관식 질문 나왔죠? 민지가? 사실 나는 글 쓰는 걸 싫어해. 나는 뭐가 더 좋아? 북마크 만드는 게더 좋아. 그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원트의 뜻이죠? Would like, want 둘다 뒤에 투부 정사를 쓰는 동사들이야. 근데 어떻게 뭐 하고 싶은? 책갈피 만드는 게더 좋은 말 아닌 뜻도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like 써도 상관없지 않아? 그치? like를 썼어. 그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도 쓸수 있고 ing도 쓸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dislike 썼어? 그러면 투부 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ing만 된다.
헷갈리지 마세요. 채우가 문제 없어. 그러면 내가 응원 메시지를 쓸게. 민지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요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본문입니다. 본문 들어간 사람. 수업에서. 학교에서. 아직 안 들어갔어? 해볼게요. 그래서 1, 2, 6, 아직 본문 안 들어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그 책이 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종이 이런 책 말고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너네가 일반적인 종이책이 아닌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북 같은 책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이북이 아닌 약간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세 페이지가 나올 거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한대요. 핵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통적인 종이책으로 생각을 한대요. 읽기 위한. 여기서 단어 하나만 볼게요. Think of A as B인데요.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라는 동사죠. 동의어 볼게요. 동의어가 좀 많아. Regard A as B. 다 똑같이 A as B. 다 as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See A as B. Count A as B. 다 as를 써주는 거야. as. 근데 하나는 달라. 누구냐면, 위에다 써야겠다. consider이라는 동사인데요. consider은요, A, to B, B를 씁니다. 얘가 달라. 나머지 애들은 애들을 쓰거든요. think of도 애들을 쓰고요. 근데 consider은 to B를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as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너네 이거 전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친구 많거든요. 근데 전면부 아니에요, 이 친구. 전면부 아닙니다.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컨시더로 나왔을 때도 그냥 너네가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게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보다 더 쓰잖아, 일반 동사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to be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볼수 있을 거야. 나머지 친구들도 그냥 as가 나왔을 때는 뭐뭐로서 뭐뭐으로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형식이고요. 다 동의어고요. 바꿔 쓸수 있어요. 자유롭게. 알겠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책들을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이책들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배열 유도부사니까 해석 안 하고요. 있대요. 뭐가 있냐면 많은 독특한 책들이 있대요. 우리 주변에. 배워보자. 뭐에 대해서? 이러한 책들 중에서 어퓸을 한번 배워보자. 여기서 어퓸은요, 명사로 쓰인 어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퓸은 그때 명사를 통해서는 형사로 배웠었죠? 근데 명사 자체로도 쓸수 있어. 조금, 약간. 몇 가지, 이책 중에서 몇 가지를 배워보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쨌든 몇 가지는 몇 가지지만 책 중에서의 몇 가지이기 때문에 그책 안에서의 몇 가지잖아. 그 책을 어쨌든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퓨가 나온 거야. 맞지? 그러면 리를 대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다음. 여기는 정리할 거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북스테이블이에요. 나는요, 발견했어요. 오래된 책을. 공원 벤치에서 어제. 쪽지가 있었는데, 그 커버 위에 쪽지가 있었는데, 쓰여 있었대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프리북이야. 공짜 책입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집으로. 그리고 읽으세요. 나를. 여기 나는 누구야? 해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 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책은요, 가지고 있어요. 아이디, 번호가 있대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어요. 웹사이트에. 병렬관계 잘 확인하세요. 뒤에 있는 거는 수동태고요. 앞에 있는 건 능동태입니다. 책이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같은 주어로 능동 수동이 쓰여서 병렬관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입력했을 때이 숫자를 이 번호를 온라인에 입력을 했을 때 나는 발견했대요.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 이 책이 여행했었다는 걸 많은 나라들을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 많은 독자들이 수많은 나라에 있는 많은 독자들이 읽었었다는 걸이 책을 나 이전에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대신 무슨 대실까? found us라는 그 동사 뒤에 나온 대시고 주어 동사 출발은 자동사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그쵸?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고요. and로 연결이 된이 대수 and로 연결이 일단 되기도 했고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얘도 명사절을 이끄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뒤에 나오는 how was that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기 나오는 대수는 무슨 대수일까요? 얘는요? 지시대명사죠, 그냥? 지시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온 지시대명사인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얘가 그럼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렇죠. 네, 앞 문장 생각하시면 돼요. 앞 문장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건 책이 막 그러니까 앞 문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라는 단수가 나오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의미는 책이 많은 나라를 여행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었다는 것. 이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왜 동물들을 쓰지 않았나 생각하면 안 돼. 이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문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단수인 대신 쓴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건 단수인 그 문장 대신 썼지만 의미 자체는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어넘버 오브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대 뒤에. 두 번째 댓 네모 친거 뒤에 어넘버 오브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다 알지? 어넘버 오브? 뭐 빈대도 아무 데나 써봐. 어넘버 오브 뒤에 그리고 더 넘버 오브 뒤에 뭐가 오는지. 어넘버 오브 뒤에는 어떤 명사가 와요? 셀수 있는데 복수 명사가 오죠?
전원부로부터 복수명사가 와요. 근데 무슨 차이야? 동사 차이란 말이야. 그치? 원어민으로서는 무슨 뜻이야?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many의 뜻이야. 그러니까 동사를 쓸 때도 복수동사를 써요. 전원부로부는 무슨 뜻이야? 명사의 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수동사를 써요. 그래서 스위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a number of readers가 나왔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공원 벤치에 낡은 책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낡은 책에 온라인 번호가 있길래 온라인의 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보니까 내가 알수 있었던 정보가 뭐냐? 아, 이 책이 되게 많은 나라를 여행 해왔던 책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영빈이 떴니? 그리고 실제로 뭐 서술 같은 거는 진짜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진짜 평범한 문장 같은 거 있잖아. 첫 번째 문장, I found this old book on a park bench yesterday. 이런 문장 강조구문으로 쓰시오. 주어를 강조해서 쓰시오. 목적어를 강조해서 쓰시오. 시간 강조해서 쓰시오. 장소 강조해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이거는 자가능하다는 얘기야. 주어 강조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 강조할 수도 있고요. 장소 강조는 누구를 써주면 돼? 얘가 장소잖아. 얘 강조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시간 강조는 이 강조해서 될 거야. 그러면 하나만 해보자. 이거, 강조해서 한번 강조구문 써볼래요? 부여가 너 오늘 끝나고 뭐 없지? 끝나고 남아? 저는 뭐 잘하니까. 했죠? 목적어를 강조해서 쓰면 어떻게 쓰면 될 거야? 우여가 할수 있겠어? 목적어 강조해서 이 문장 한번 써볼래? 바로 그냥 해봐. It was 그렇지. On a park bench just yesterday. 맞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장소를 강조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그 문장에서 장소 on bench 넣어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강조구문 만드는 거야. 알겠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본문 2 갈게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이들을 입력했는데 그 책이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었잖아. 그걸 어떻게 알수 있게 됐냐? 그거에 대한 비밀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책은요, 유도부자에서 만난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주어가 뒤쪽에 있어요. 이 티어 뭐가 있냐면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계예요. 첫 번째, 등록해라. 너의 책을 온라인에. 그리고 얻어라 아이디 번호를. 두 번째 단계, 놔라 그것을 공공 장소에. 그것은 책이겠죠? 다음 독자들이 찾을 때 너의 책을, 그리고 찾고 나서 뭐 해야 돼? 보고할 때, 다시 보고할 때 웹사이트에. 너는요 뭐할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나왔어. 의문문,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 뭐라고요, 이거?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어디에 너의 책이 있는지, 어디에 너의 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 너의 책이 있는지. 5과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6과에서도 또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간접 의문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번에 시트 갖고 있는 사람 있어? 다 버려버린 거 아니야? 그거 시험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차피 학원 다 있으니까 그거 우리 복습할 때 간접 의문문, 저번에 시험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도 연습 많이 해볼게. 알겠지? 그래서요, 그 다음,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3개가 된대요. 하나의 도서관이, 그리고 이 문장, 별표 치고, 했던 거지. 더 많은 책을 우리가 공유할수록 더 많이 우리는 배운다. 더비더비고요. 에즈 구문으로 바꾸자. 쉬웠죠? as 쓴 다음에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바로 써주면 돼요. as 쓴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we, shall, here 써주고 앞으로 도치되었던 목적어를 뒤로 붙여주면 되겠지? 근데 목적어를 붙여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뭘 없애준다? 더를 없애준다. more books. 그리고 뒤에도 주어 동사를 주절 바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주절이니까 주어 동사 we learn, 얘도 마찬가지로 도치됐던 거 뒤로 보내는데 덜을 빼고 요렇게. 어려운 거 없죠? 다들 잘했어요.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지금 배우는 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단계는요, 온라인 등록을 먼저 해야 해. 책을 먼저 등록을 하고요. 아이디 번호를 얻고요. 세 번째는 공공장소에 두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로 다음 독자가 와서 웹사이트에 알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큰 도서관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3번. 드링커블 무기예요. 마실 수 있는 책. 마셔봐. 진짜 마실 수 있는 책일까? 어떡하지? 그러면 먹을 수 있지? 마실 수 있는 책보다는 그럼 먹을 수 있는 책이라고 나왔겠지. 그래서 실제 마실 수 있는 책은 아닐 거란 말이야. 비유적인 표현일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쵸? 이 작은 책은요. 필요하대요. 정말 중요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대요. 이것은요. 대공한대요. 보스에게 엔딩도 나왔다. A, B 둘다 너. 정보와 도구 둘다 제공을 하는 거야. 정보와 도구 둘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와 도구야? 필요한 뭘 하는데? 만드는데. 깨끗한 마시는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둘다 제공을 한대요. 이것은요, 불린대요. 마실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주변에서 어떻게 했죠? 마실 수 있는 책이라고 라고 해석했죠? 그 말은요, 소름말래 몇 형식? 뒤에 명사가 두개 오는 5형식 동사죠. 근데 지금 동사가 BPP라고 해서 수동태가 왔죠? 그럼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가서 is 원래는 목적어였지만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온 거고 뒤에 있는 drinkable book은 목적격 보어였던 친구예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였던 친구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가끔 수동태가 오면 뒤에 명사가 아예 못 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야. 알겠죠? 수동태가 되더라도 뒤에 명사가 하나 오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동태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마실 수 있는 책이라고 불린대요. 너는요, 실제로 마실 수 없어, 그 책을. 너는 할수 있어. 이것을 뭐로써? 필터로서는 사용할 수 있대요. 아, 필터로 사용을 하는 거구나.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는요, 책일 거고요. 쉽게 말해서, here이 무슨 뜻이죠? 씻다 또는 떼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떼어낸대요. 페이지를 떼어낸대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부어요. 더러운 물을 그거지에.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예요? 그러지. 그 페이지야. 떼어낸 그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피를 떼서 그 위에 더러운 물을 부어라. 그러면 그거를 통과하면서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면서이기 때문에 동의어 뭘로 바꿔 쓸수 있어? 그렇지, while로 바꿔 쓸수 있어요. 물이 통과하면서 그 페이지를 통과하면서 이것은요 바뀐대요.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로. 됐죠? 넘어가요. 이리 된 나왔다. 나온 거 보니까 필터 워러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고요. You can drink 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이거 뭐라고? 강조야. 강조. 목적어를 강조한 거네요. 그쵸? 목적어를 강조한 거네요. 그럼 필터는 이게 없지만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서술형으로 낸다고 하면 여기에 무조건
이걸 넣을 거란 말이야. 바로.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과된 물입니다. 바로를 무조건 넣으실 거야. 너가 마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여과된 물이야. 이것은요, 가능하대요. 왜 가능할까? 뭐이기 때문에? 핵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여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이 특별한 여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서 이 뎃은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which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니까요. 특별한 여과지로 만들어지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구성되어 있다. 동의요. consist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그리고 그것도 기억하세요. is made of는요, is made from과는 다른 친구예요. 알겠죠? 의미가 달라져요.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랑,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거랑 다릅니다. 특수한 여과지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냥 그 책으로 여과를 시키면 안 돼. 안 만들어져. 깨끗한 물안 만들어져요. 알겠죠? 필터링된 그 특별한 여과지로 만들어진 그 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이라는 놀 해주세요. 감정형용사 어메이징 나온 거 확인하시고요. 이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책은요, 보완돼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병으로부터, 뭐할수 있는? 더러운 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진짜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다.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내용 정리할게요. 마실 수 있는 책이라는 프로젝트고요. 마실 수 있는 책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마실 수 있는 책은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합니다. 필터를 사용을 하고요. 필터로 사용을 하고요. 과정은 페이지를 한장 떼어내서 더러운 물을 받고 페이지를 통과시키면 깨끗한 물로 바뀌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운 물로 생기는 질병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월수금 애들은 오후가 좋다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이야. 맞지? 언제 아파? 혜린이 언제가 좋니? 여전히 좋아? 확고하군. 아주 확고해. 내가 토요일까지 말해줄게, 알겠지? 앞으로도 데이비 제일 많아요? 아니, 너네가 진짜 빨리빨리 그거 멍 때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줄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 왜? 아, 그래. 항상 초월했어? 그래? 아니, 너무 빨리 풀잖아. 나도 조금 주고 싶어. 너무 빨리 푸니까. 너무 잘하니까. 네. 소수의 애들? 아니. 부담적인. 아니, 다, 아니, 다 너무 빨리 푸니까. 그럼 친구들을 위해 좀 천천히 풀어주는가, 아이들아. 네, 후이 아파. 손이 아파? 네. 그래? 그래? 그랬어? 아니, 원래는 사실 그 해석이 원래 없었거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어제, 그러니까 월수금 애들이랑 너네랑 똑같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월수금 애들 할 때는 그 문제만 있었고 해석이 없었어. 근데 어제 월수금 애들 했는데 20분 만에 다 풀고 애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월수금 애들보다 너네가 더 잘해. 이건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화성학교 애들한테는 이거 큰일 났겠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급하게 이제 해석을 다 추가를 시켰지? 그 신나는 걸 누가 그까이 신나. 그랬지? 그랬던 거야. 그랬어.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그랬다. 그랬다. 월수금 애들이 잘못했네. 누구 있는지 모르지? 맞아. 최우 잘하지.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지. 맞아. 너는 다더 잘해. 그래서 모르겠어. 너는 빨리 풀잖아. 나도 조금만 되면 좋지. 나도 편하지. 그렇다고 너네가 멍 때리는 거를 내가 또눈 뜨고 볼순 없지. 그꼴 내가 또 꼴비기가 싫지. 꼴비기가 싫지. 그 꼴은 또 그치? 뭐든 하면 좋잖아? 그렇구요. 그렇구요. 아, 힘들었구나. 이거는요, 가장 놀라운 책이래요. 지금까지 본것 중에. 이거 우리 그때, 안 했나, 이거? 한주만료예요. Have ever PP예요. Have ever PP. 에버리 들어갔으면 경험적 문법이 되는 거고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근데 이 표현 기억하세요. 최상급 표현 플러스 that 플러스 have ever pp가 나오면 해본 뭐뭐 중에 해본 뭐뭐 중에 가장 뭐뭐한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여기서 토피가 본것 중에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본것 중에 가장 놀라운 책이야. 이거는 뭘까요? 트리북트리야. 나무책 나무 프로젝트예요. 너가 끝낸 후에 책 읽기를 끝낸 후에 피 모아라. 그리고 물 줘라. 너는요, 볼 거래요. 새로운 잎이 자라나는 것을 책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나온 거 보이시죠? 이유는 동사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지각 동사 왔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나왔죠? ing 말고 또쓸수 있는 친구 뭐가 있을까? 동사 원형 가능하죠? 동사 원형 가능하죠? 피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문?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무슨 관계야? 능동이잖아. 그치? 수 때는 PP를 써야겠지만 지금 능동이잖아요. 새로운 if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이기 때문에 ing나 동사 원형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도 한번더 나와요. 이러한 그 서점에서 나의 마을에 있는 서점에서 너는요 볼수 있어요. 이러한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걸, 만드는 것을 새로운 if 또 나왔죠? ing 얘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ing를 쓰는 이유는 그 if이 자라나는 모습을 너네가 좀더 상상할 수 있도록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서 ing를 쓴 거야. 됐어요? 자, 여기서는 오형식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 비밀은요. 이 비밀이 뭐야? 이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거? 책에서 뭐야? 새 잎이 자라는 거. 책에서 새 잎이 자라는 거. 비밀이지 뭐야 이게. 신기하잖아. 책에서 어떻게 새 잎이 날 수가 있어. 비밀은요 뭐냐면 책이 가지고 있어. 씨앗을. 페이지마다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It is that. 사이에 명사 나왔는데 뒤에 주어로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주어를 강조시킨 강조구문이네요. 그러면 해석도 책을 나무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아주 작은 씨앗들이다. 책을 나무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아주 작은 씨앗들이다. 이 책은요, 만들어졌죠? 뭐에 의해서? 한 작은 아동 출판사에 의해서. RNTNA에 있는. 도 무슨 뜻? 이런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접속사죠? 동의어 올도. 이분 양보의 접속사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 회사가 비록 발행하지는 않아요. 이 책을 더 이상 아직도 찍어내고 있다 안 찍어내고 있다 아직 찍어내고 있지 않다 더 이상은 찍어내고 있지 않다.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요, 만든대요. 우리를 생각하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어? 이번엔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그리고 또 나왔다. 의, 주, 동. 간접 의문문 또 나왔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하게 만든대요.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오는데? 책 이름이 뭐야? 트리 있고 트리잖아. 그러면 책은 트리에서부터 오고 트리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겠지? 그치? 그런 의미예요. 프로젝트 이름 자체가. 네, 여기 뒤에부터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정리하는 데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고. 이것들은요,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끼우는 명사로 쓰인 거야. 끼우는 명사로 쓰였어요.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인 어퓨가 나온 거고요. 너가 찾을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네, 또는 which. 다른 도축 현식을 만들길 원하나요? 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볼거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비교급이니까 체크하시고요. 너의 상상이 클수록 너의 책은 훌륭해질 것이다. 너의 상상이 클수록 너의 책은 훌륭해질 것이다. 에드 써서 바꾸고요. 영민이 불러봐. 불러봐. 그렇지. Become more wonderful. 됐죠? 이렇게 예제로 바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 나무, 핵, 나무, 프로젝트. 얘는요, 책을 심으면 새 잎이 자라게 됨.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책을 페이지 안에 뭐가 있었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시장에 있는 작은 출판사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이냐? 책이 어디, 이런. 책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 나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어차피 뭐, 너는 뭘 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세 가지 정리할게. 총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였지? 공유 프로젝트가 있었지. 그래서 오늘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책 아이디 번호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그러한 책 공유 프로젝트가 하나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그렇지, 여과지를 쓰는 그런 맛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여과지, 아무 책 아니야, 알겠지? 여과지로 만든 책으로 그 더러운 물을 여과시켜서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로 해서
좀 어려운 나라에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책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나무 프로젝트라고 해서 나무 이제 책을 그게 쓸데없는 책 아니야. 알겠지? 우리가 그런 그런 뭐 소설이나 일반적인 그런 책들을 만들 때그 안에 씨를 심어 놓는 거지. 일부러 책을 만들 때.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면은 거기서 이제 새롭게 나무가 자라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제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교과서를 끝냈고요. 마무리 정리로 우리 교과서 5과랑 6과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쭉 들어갈 거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외부 지문 다 하게 될 겁니다. 고생했고요. 네? 어때요? 국회 뭐 이거 다야. 저번에는 추석이었네요. 그때 오래 걸렸네. 4시면 4시간? 거짓말. 안 해도 4시 거짓말. 4시 진짜. 약간 정신적으로도 피곤도 같은 나이입니다. 네. 뭔가 안 되는 앞에요. 여기부터만 해봐. 여기 와고. 왜? 싫어? 바이바이? 왜? 주민 가래? 주민 가래? 저거보다 많다고? 네, 비는 더 한참 뒤에 확인해요. 선생님 되냐고? 반토막 네. 반차? 너무 먼지 여기. 다음은 와, 우리 애들 잘못 왔는데? 친구들도 잘못 왔는데? 보자. 파트 1 빙판. 파트 2에서 파트 3 동사 연습. 손 아플 만한 건 계속 바꿔. 어법 선택. 그런 것도. 여기랑 파트 7이 손이 좀 아프겠네? 그러면. 하는 거. 어때? 이 정도에서 협상을 보겠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7번 아니, 안 돼. 5치를 빼자. 5가 뭐야? 어색함 아니? 5는 안 돼. 1번 1이요? 그래, 17 뺄게. 17 뺄게. 17 뺄게요. 내가 영빈이의 의견을 받아들일게. 17을 뺄게요. 아, 네. 아, 네.